여러 가지 점막 중에 이 튼튼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건강할 수 있고. 사실 생각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많은 문제의 시작이 마음부터 진짜 시작이 돼요. 문제는 점점 진행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는 맨 마지막에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좋아져야지만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. 내가 몸은 다 좋아졌는데 늘 불안하게 질병이 또 재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. 성공을 위해서 계속 꿈꾸면 성공할 수 있고 뭐 실패를 계속 꿈꾸면 실패할 수밖에 없듯이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.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조절을 하고 쉽게 조절 이게 바꾸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드러날 때 실제로 문제든 더 심각하게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.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물론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있는 그 그릇을 형태를 또 부서진 곳을 망가진 곳을 잘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을 또 긍정적인 마음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독소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떻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환경 호르몬 중에 뭐 계면 활성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성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. 뭐 유방암뿐만 아니라 뭐 자궁 난소에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피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비누 뭐 샴푸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. 미세먼지부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부터 피하려면 미세먼지를 또 피해야지 되고 내가 농약 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풀 먹인 고기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자기의 살아가는 범위 자체를 줄여야지만 내가 비로소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논리인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.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마스크를 쓴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내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최소화시키려면 점막이 튼튼해야 됩니다. 왜냐 그러면 피부로 들어오는 화장품 같은 건 피부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. 이런 뭐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점막으로 들어오는 유해 환경 독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. 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도 있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도 있어요. 그 독소들을 총칭해 가지고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만성염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활성산소 그런 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활성산소인데요 어쨌든 만성염증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의 본부가 장이에요.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장이 좋아야지 만성염증이 일단 안 생기게 되고요. 외부에서 어떻게든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그런 이 독소들이 간에서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장으로 버려졌을 때 쓰레기가 다시 재흡수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장이에요. 여러 가지 점막 중에 장 점막이 튼튼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독소,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독소로부터 내 몸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독소가 안 생기도록 한다는 것은요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뭐 냄새도 안 맡고 먹지도 않고 맛도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살아가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 몸에서는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. 물론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은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는 없다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은퇴학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건강에 관심을 갖는 뭐 최적의 나이 뭐 아니면 건강에 관심을 갖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나이가 대부분 은퇴하실 즈음이 됩니다. 사실 뭐 젊은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뭐 건강에 별로 관심을 잘 갖지를 않게 되잖아요. 여러 가지를 좀 이루고 뭐 인생의 이제 중반을 조금 지나갈 때 이럴 때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건강에 대해서
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것이 진짜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 은퇴학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? 결국은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물을 잘 마시는 거고 탈수를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영양을 드시는 거고 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고 호흡을 잘 하시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. 이 네 가지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액세서리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유행이라는 것이 계속 지나가지 않습니까? 뭐 지금은 복고풍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름도 이제 뭐 레트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졌지만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것들을 따라가면은 내가 결국은 그 몸통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.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유행스러운 그 옷차림이 계속 변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팬티는 다 입고 있어요. 그런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결국은 내가 유행을 따라갈 수 있고 무엇을 좀 더 낼 수 있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